안녕하세요. 주중에는 세무사, 주말에는 농사 짓는 자담 세무에게 소인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제가 이쪽 파주 금촌의 사무실로 지금 연구소로 쓰려고 한 사무실에 지금 장군이랑 같이 출근을 했는데요. 한 40분 차를 타고 오느라고 우리 장군이가 쉬를 해야 돼가지고 지금 잠깐 나왔어요. 근데 얘가 지금 처음 오는 곳이다 보니까 낯설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은 사거리고요. 저쪽에 보이시는 저 건물이 파주시청 제2별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가 파주시청입니다. 아침인데 저는 이제 일산에서 사무실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교통량이 이제 많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주말에만 제가 이쪽에 그 농장에 오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일찍 나와야 되겠습니다. 장군아, 건너야지.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여기가 도심이라서 운정신도시에 비해서는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괜찮은. 제가 이제 그 한 2년 동안 여기 한 1-2년 동안 제가 조금 제 사무실을 공실로 두다 보니까 자 변화를 감지를 못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변화가 있어요.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저희 사무실 지금 공실로 좀 있다 놔뒀다가 제가 지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건물이 제가 있는 그 연구소가 있는 건물인데요. 3층입니다. 3층에 그 중간 지점에 3층에 지금 그 보이실 겁니다. 아마 제가 간판 선팅질을 하면 더 한 번 더 찍겠지만 거기에 저희가 앞으로 사용할 연구실이고요. 여기서 쭉 돌아보면은 이쪽 라인도 굉장히 지금 과거에 한 70년대 80년도에 80년대에는 여기가 굉장히 금촌이 메인이라고 그랬더라고요. 파주에서. 근데 여기 운정신도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많이 일탈이 되면서 현재 보시는 저희 사무실 있는 건물 뒤쪽으로가 이제 이쪽이 이제 상업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쪽 공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장님께서가 아마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계획안은 짜고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군이 취했네. 자, 아침에 한번 보시면은 자, 사람들이 이제 출근하시느라고 뛰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참 많이 한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한하고 접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참 이쪽이 불이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사무실을 지금 취득을 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됐는데 느끼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다가 왜 문매 맞는 거 있죠. 여기 파주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는 이 파주가 이 지도로 봤을 때도 지도로 봤을 때 그 모양도 그렇고요. 지형도 굉장히 평탄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이 왜 이렇게 개발이 안 되고 있는가를 이제 따졌을 때 아마 이권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치권의 그 이권관계, 남북과의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 파주가 굉장히 이렇게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좀 힘을 받아가지고 좀 발전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제가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요쪽에 좀 활력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가자. 보시면 여기가 제가, 와서 시청 제2별관, 저희 사무실 바로 이제 만들어 건너고, 뒤쪽에가 아마 이청사 부지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쪽에 건너서 파주시청을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 자리가 참 좋아요. 여기가 파주시청 사거리거든요. 쭉 보시면 도로 조건이라든가 좋습니다. 돌려보면 저 위쪽으로가 이제 한국농어촌 공사가 있는 자리고요. 그다음에 한번 쭉 돌려보면 이쪽이 파주시청,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금촌역, 그리고 이쪽으로가 있는 데가 KT 저희 사무실 있는 그 건물 라인이고, 이쪽에가 저희 사무실 뒤쪽으로가 옛날 등기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등기소가 이제 등기소랑 파주지원이 이제 이전을 하면서 그 자리에 지금 다른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토지공사였나 뭐가 있었는데 지금 다른 걸로 이제 대체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돌려보겠습니다. 장군아, 어때? 나오니까 좋아? 응, 취했어. 자,
한번 파주시청 가볼까? 이 사거리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럴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활기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쪽에도 빈 공실이 많이 보이는구나. 공실이 있네. 조건도 좋구만. 쓸쓸하다. 안녕하세요. 자, 장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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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아, 가자. 건너야지. 자, 횡단보도 건넙시다. 장군이 뿜뿜뿜. 파주시청을 한번 가져볼까? 나는 장군. 여기는 지금 현재 파주시청 그 옆에 있는 이제 아마 뒤쪽으로 보니까 저 사무실도 있고 뭐 이거 개인 사유지 같은데 네. 아, 여권 사진 있고 측량사무소 있고 아, 여기 좋겠네. 자 가볼까. 강아지가 무슨 종이에요? 저요 피레니즈랑 약간 좀 섞였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는 두 살. 가자. 우리 짱군 금촌 와서도 먹히는 건가요? 일산에서도 먹히고 서울에서도 먹히고 딴 먹혀 싹 먹혀. 자 가보자. 제가 이 파주시청을 오는 이유는 제가 파주시청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긴 했었는데 파주시청 지금 현재 그 시장님께서가 파주시청 이전을 이제 모색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민투표안 같은 것도 붙이고 막 그러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 해서 한번 더 보려고 하는데 파주시청이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저쪽에 사무실 인근에 제2별관도 지금 따로 이렇게 마련을 하고 그랬는데 이 파주시청 옮기는 거에 대해서 이쪽 주민분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계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느끼기에는 이 파주시청을 이제 시청사를 건립을 하게 되면 이제 한 1,000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돈도 문제고 그리고 과연 이 자리에 지금 서울대 병원을 유치하려고 지금 안을 갖고 계신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왜 그러냐면 제가 파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래 지금 폴리텍 대학교를 유치하려고 했는 그 부지가 옛날에는 이화여대가 이제 들어오려고 했던 그런 부지였는데 이제 그게 무산이 되면서 지금까지 몇십 년이 흘러서 지금 폴리텍 대학교가 들어오기로 이제 확정이 됐다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거 파주시청을 옮겨야 되는가,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보시면은 파주시청 부지는 좀 넓어요. 넓은데 건물이 낮아. 뭐야 저 2층 3층이네. 저쪽에 보시면 이쪽에 지금 바로 보이는 게 별관이고요. 이 보시면 이쪽이 제 민원동이랑 이제 아마 본 사옥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옆으로 해서 부지가 그렇게 생각보다 썩 넓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아까 그쪽 제2별관이랑 해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이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그 별관 제2별관 뒤쪽에 있는 그 부지가 지금 행안부에서가 통과가 돼가지고 제2청사 부지로 확정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나 별관을 좀 작게 지어야 되겠구나. 자 오늘은 일단 제가 사무실에 이쪽 연구소로 순대를 지금 출근해서 저희 장군이를 잠깐 이제 산책시키면서 오늘 찍어봤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이제 사무실 그 연구소에 대한 그런 것도 소개시켜드리고 할 텐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더울 것 같아요. 근데 오후에 비가 좀 내릴 건가? 흐린다 그러는데 저희가 사무실 현재 에어컨 설치를 안 해가지고 우리 장군이가 지금 덥거든요. 잘 버틸지 모르겠네. 자 일단 다음에 뵙도록 하죠. 자 반갑고 고마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주 연구소 이틀째 출근한 장군이에요. 오늘은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파주시청. 보이는 곳이 저쪽에 민원실, 일단 파주시 시청 전경을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돌면 저희 사무실이 있는 쪽 저쪽 사거리 저쪽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시청 본관 맞은편에 별관이 있네요. 별관 작네요.
허리 쪽으로 제2 혈관도 지금 이전에 있는 상태 이제 있고, 근데 파주 시청이 여기가 부지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그런가? 좀 작은가? 장훈아 가자, 가보자, 가보자. 장훈이 가야지. 자, 일어나. 자, 그니까 장훈이 가야 돼. 자, 가볼까? 이번에는 파주 시청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게 경기가 좀 안 좋은지. 지금 이 보이시는 건물이 공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시청 앞에 건물이거든요. 난리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도 지금 공실이 오래 기간 지속돼가지고 지금 있는데, 아이고. 아, 가볼까, 장군. 장군 영당이 보여줘야지. 자, 한번 가봅시다. 어느 쪽으로 가고 싶어요? 장군이가 가는 쪽으로 가봅시다. 아이고, 장훈이가 파주시청 본관을 들어가네. 자, 본관 한번 찍어드려야지. 잘해놓긴 했다. 데크랑 해가지고. 주차장. 주차장입니다. 이제. 여기는, 보이시면은, 이쪽 건물이 지방세 민원실. 자, 지방세 민원실 좋죠. 중요하죠. 세금 받아야 되니까. 에휴, 장군이가 일단은 세무사 아들 아니라고 할까봐 진짜 지방세 민원실로 가는구나. 우리 장군이 여기서 쌀 것 같아. 아니야? 쉬? 엉하이 장군아, 엄마가 치울게. 지방세 민원실. 우리 좀 안 참았네. 많이 참았나 보다. 자, 까보자. 여기 민원실이고. 제가 여기 취득세를 내러 왔었는데 오래됐거든요. 지금 한 몇 년 된 거야?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갑시다. 자, 빵빵 위험해. 여기는 행정실인가? 행정동인가? 잘 모르겠네. 저쪽은 복지동. 이게 무슨 동을 하셨어? 복지동 있고요. 장훈아, 거기는 장애인 갔는데 농협은행 있습니다. 파주시는 농협이, 파주시랑 고양시는 농협이 많더라고요, 제가. 자, 짜자잔짠, 짜자잔짠, 복지동 옆에 민원동. 옆에 무인 밝기고, 업무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좁은가? 아, 저기 있는 주차장이 이제 몇 층이? 하나, 둘, 셋. 주차장 보이고. 이 할아버지. 잠깐만, 짱구나. 가보자. 아, 여기 있구나. 대공연장, 소공연장 있네. 요즘은 몸돌 좋다. 엄달용 팀장님이 뭘 하셨나? 중요한 인물인가 보네. 자, 일로 와봐. 차고동. 여기가 과가 다 저기 있네. 인포메이션이. 일로 와봐, 장훈아. 이거 본관인가 보네. 본관. 어? 본관이네 보네. 본관. 충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아, 전기차 때문에 그렇구나. 아, 이 전기차 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가 민원동. 장훈아, 어디 올라가려고? 엄마 다리 아픈데? 올라가고 싶어? 그럼 올라가. 장훈이 올라가 봐. 장훈이가 민원동을 간대요. 어디 가려고, 장훈? 여기는 올라간 데인가 봐. 갈 수 있는 데가 아닌 것 같아, 장훈아. 안전총을 끌, 장훈아, 거기는 가는 데가 아니야. 장훈아, 장군이가요, 지금 파주 시청에 와서 업무,
업무 보스에 들어가라 그래. 장훈, 장훈 내려와. 나 가야 돼. 아니 그쪽도 아니야. 그 일자리 경제과야. 자, 나 내려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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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 천천히 가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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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천천히, 천천히. 안 돼. 자, 장훈 나가자. 다시 나가자. 막힌 것 같아. 아이고, 장군이가. 저기 장군, 저기 사무실이 이제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층부터 지금 이게 4층까지 쓰다 보니까 애가 그런 데 익숙해져가지고 건물 내부로 무조건 들어가려고 그래요. 아이고. 저쪽도 보니까 공영개발과 도시경제 기획, 그게 뭐지? 저기도 뭐 파주시가, 여기 파주시청이 되게 건물이 협소한가 보다, 업무 공간이. 그래서 어우 여기저기 막 많지 않구나. 공영개발과 기획지원과인 거야. 이게 문제가 많네. 이거 여기가 저희가 적경지역이다 보니까 더 건물 층수로 올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지었나? 이게 뭐지? 자, 장훈아 가면 안 될까? 장훈 6분 53초 응하려고? 장훈아, 장군이가 그동안 한도 계속 저희가 이제 저희가 강아지가 네 마리잖아요. 그래서 키우다 보니까 얘가 저한테 온 지 지금 만 2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 반려견이긴 한데 얘만 따로 이렇게 혼자 데리고 산책을 시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쪽 연구소로 오면서는 제가 오전에 좀 와서 좀 책을 보다 가니까 녀석을 같이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제 오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산책을 잠깐 이게 볼 봐야 되니까 데리고 나오는데 애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행복해한 것 같고 좋은데 문제는 집에 있는 라이언이 문제야. 라이언이, 라이언 데리고 있어. 가자 장구나, 나가보자, 나가보자. 이게 별관 옆에 있는 저 건물도 여기 아마 파주시청에서 기업지원과랑 막 있는 거 보니까 쓰는구나. 이게 이게 뭐지? 아니, 정리되지 않은 기분. 고양시도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고양시청이 지금 주교동 구도심에 있는데 거긴 여기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맨 새 들어있고 막 그런데 여기도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야. 결국은 이 인근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저렇게라도 해서 써야지. 장군아 저쪽까지 한번 가보자. 장군아 저쪽까지 한번 가보자. 비가 올 것 같아. 아저씨, 장군씨 저쪽 한번 가봅시다. 가보자. 저쪽으로 가보자. 가봐. 저쪽에 뭐 있는지 어디까지만 가자. 장훈아 가봐. 장훈아 앞으로 출발. 장훈이가 빨리 가. 저기 언니 아들이 오네. 잠깐 기다렸다 가야 되겠구나.